지난 5월 18일은 5.18 38돌이었습니다. 나는 사기 탄핵 사태가 터지고 난 후 태극기 애국애병이 법영한 후에야 이 나라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5.18 38돌인 지난 2018년 5월 18일 동작동 국립묘지 현재의 서울현충원을 난생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5.18 당시 북괴군 특수부대 게릴라 소탕전에서 사나한 군장병 23분, 경찰관 4분, 총 27분에 추도식에 참석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국민에게 알립니다. 그야말로 5.18 전물군경 합동 추모식 행사는 대박 그 자체였습니다. 기껏 몇백 명 모일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에서 수만 명의 국민이 운집했는데 아마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현 국립현충원 창설일의 최대 인파라고 생각됩니다. 오전에 내리던 비도 오후 행사 시간에는 그쳤고 수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일사불란하게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애국애병 부대는 제대로 된 애국자들이란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정군 부국동지회를 중심으로 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예비역 장병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돌아와서 찍어온 사진을 정리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사 당시에는 인파가 원체 많아서 정신없이 촬영만 하다 보니 몰랐었지만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의 사진을 보던 중에 5월이면 한창 초록이 무성해야 할 잔디가 통째로 누렇게 죽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부 다 죽은 것입니다. 누군가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묘의 본분만 저렇게 통째로 말라 죽을 수 없는 황당한 현상입니다. 더구나 금년 봄은 비가 많이 내렸기로 소문난 해가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종북 주사파의 만행이 죄 없는 본분의 잔디까지 말라 죽게 고엽제를 뿌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확연한 잔디에 고사여 극도의 가뭄에나 볼 수 있을 법한 황화현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는 박 대통령 묘소보다는 좀 낫기는 하지만 역시나 군데군데 누렇게 죽은 잔디가 많이 보입니다. 잔디의 잎새를 채취하여 금년의 새 잎새인지 작년의 잎새인지 여부와 잔류농약을 검출하여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불순 세력이 고엽제를 살포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가 직접 고엽제를 살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현충원 관계자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만행은 600여 년 전에 정권을 잡았던 불의한 전주이가 이성계가 조선 정권을 수립한 1392년에도 있었답니다. 이성계가 피신하던 고려 공민왕을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궁촌리 살해제에서 잔인하게 살해했고 남은 왕씨 일족은 강화도 등지에서 전부배에 태워 깊은 바다로 가서 수장시켰으며 당시 백성들이 기대는 절대민심이었던 최영 장군마저도 하극상으로 살해하였고 그것도 부족해 절대민심 최영 장군을 지우려고 우매하여 최영 장군의 묘의 잔디는 나는 전부 다 뽑아내버리고 최씨는 악독해서 묘의 풀도 안 난다 라고 선동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600년도 더 지난 옛날 무학재 넘어 양주로 가려면 산적에게 통행세를 내던 그 시절 무학재 혼자 넘어가다가는 실제로 호랑이 밥이 되었다던 그 시절 전주희가 이성계 일당이 저지른 만행을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은 원시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2018년 이 시대에도 세계 10대 강국이며 정보가 빛의 속도로 흐르는 정보화 시대에도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던 그 우매하고 흉포가 만연하던 그 시대의 만행을 따라 베끼는 것입니까? 태극기 애국애병이 아니면 이 사실은 그 어찌 밝힐 것이며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시대에도 최씨는 악독해서 묘의 풀도 안 난다 라는 황당한 공산당식 선전, 선동, 선무극을 박정희 대통령 묘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떠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애국애병은 윤을 불아리고 살피면서 삽시다. 종북 주사파의 선전, 선동, 선무로 온 국민을 전주 이가의 조선시대식 무속신앙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만행에 대항하여 우리 동네부터 샅샅이 뒤져서 그 만행을 발굴하고 찾아내어 국민에게 알리고 계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8일 태극전단 대인 어김 올림